그리고 대통령께서 존경하는 양경숙 의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그동안 안 하던 일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7번, 서울에서 3번, 민생 토론회라며 선심성 홍보 쇼다. 언론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민생도 없고 토론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발표하는데요. 대통령이 총선 앞두고 이렇게 공약을 발표하면 되는 거죠?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해도 되는 거죠? 그 정책을 제가 이해하는 걸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올해 상반기가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상반기에 민생의 어려운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 여러 정부가 정부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같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평상시에 그동안 그렇게 어렵다고 할때 동안 안 하더니 총선을 바로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60일 전에는요 하던 것도 하지 않아야 돼요. 대통령이 이렇게 국힘당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공약처럼 발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통령 공약을 만들면 안 돼요. 아시죠? 정부 관계자 공약을 만들면 안 돼요. 아시죠? 네, 그건 공약이 그리고 아니고요. 국힘당과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네. 공약을 발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정책을 발표했다고 얘기를 답변을 해야죠. 그런데 제가 이게 마치 공약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는데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네. 연두에 보통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자, 제가 올해는 마저 그걸 질문하고 주제별로 나서 답변하세요. 네. 대통령이 카이스트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R&D 예산 대폭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R&D 예산 그동안 다 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폭 늘리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공계 석사를 향해서는 월 80만 원씩 주겠다. 이공계 박사를 향해서는 월 11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기재부하고 상의한 내용입니까? 답변을 한 거면 같이 해달라고 하셨죠. 기재부, 요 말만 하세요. 네. 기재부하고 상의했어요? 안 했어요? 네, 당연히 했습니다. 상의했어요? 그러면 기재부도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기부의 발언들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 선거법 113조 R&D에 2항.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예, 드렸는데요. 그럼 요거 다시 R&D, 이제 마저 하세요. 기재부랑 상의했다는 거죠? 네. 월 80만 원, 월 110만 원 주겠다라고 하는 걸 기재부랑 상의했고, 기재부는 그러면 선거법 113조는 검토했습니까? 선거법 113조 기부 등에 관한 법률 2항, 누구나 이런 기부 등에 관한 약속 등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검토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검토하세요. 검토했는지 알아보시고요. 네, 이것은 알겠습니다. 기재부랑 상의해서 발표했다. 그런 말이죠? 네. 그러면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기재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감사원이 감사해야 되겠죠. 기재부는 스스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점에, 이 시점이 아니라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해도 되는 거예요. 예, 마무리 그런데 이 시점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끝나고 해도 되는 것을. 그렇죠? 이 시점에 하는 것을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대통령에게 그런 문제가 없게 기재부가 의견을 내야죠. 뒤에서 그런 검토도 해야 돼요. 예. 아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네, 대통령께서 하시는 지금 최근에 대통령께서 하고 계신 민생 토론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저희가 정부가 연초에 부채별로 업무 보고 하는 것을 올해는 그 과제별로, 주제별로 나눠서 하는 업무 보고를 대신하는 것이고요. 과거에도 지방에서 업무 보고를 받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과거에도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가 인사청문회나 지난번 현안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상반기가 물가도 어렵고 민생이 충분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의 정책들을 그 상반기에 집중해서 저희 펼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의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R&D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R&D를 여러 가지로 R&D다운 R&D로 좀 개혁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 지출 조정이 있었지만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R&D 국하고 민간 R&D 간의 구분이 돼서 국가 R&D로서 제대로 된 R&D 체계가 갖추고 나면 앞으로 R&D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뭐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올해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민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정부와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